안녕하세요. 낚시의 정석 이지연입니다. 저번 시간엔 배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배스의 이동 습관과 머무는 장소를 파악해야 낚시를 효율적으로 또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복습해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조지별로 포인트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수지, 수로, 강댐 등 다양한 출조지에서 계절별로 우리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인지 박문석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박문석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 편으로 포인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낚시 샵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가면은 잘 낚입니까, 사장님?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거는 꼭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생각했는 게 이제 두 번째 강의는 포인트 선정 방법인데, 이거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때까지 한 30년 가까이 낚시를 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포인트 선정 방법이 다 틀리고, 또 봄에 저수지냐, 댐이냐, 수로냐, 강이냐에 따라가지고 포인트 선정 방법이 틀리는데, 우선 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장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봄은 가장 큰 명제가, 뱃서의 큰 명제가 산란입니다. 산란을 하려면은 수온이 이게 빨리 올라간 따뜻한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배스는, 물고기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수온이 체온이 된다는 거죠. 수온이 10도면은 배스의 체온도 10도라는 것이죠. 알이 이제 겨울에 알이 베어서 숙성이 돼서 봄에 산란하게 되는데, 따뜻한 쪽으로 가야 빨리 알이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자꾸 따뜻한 지역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쪽으로 가야만 배스가 있기 때문이죠. 차가운 지역에서는 알이 숙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어떤 곳이냐.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빨리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댐도 마찬가지고 수로, 저수지, 강, 그런 곳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댐이면은 본류 쪽에서 가까운 작은 포켓이라든지 이런 쪽이, 본류 쪽에는 깊지 않습니까? 10m, 20m 쪽으로 깊다가 그 포켓에는 분명히 얕은 곳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얕은 곳이 수온이, 표충수온이 빨리 데워지죠. 그런 쪽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제방권이 있고 상류권이 있고 양쪽 측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봄에 상류 쪽에 얕은 지역을 찾습니다. 특히 저수지에는 물이 들어오는 이제 지역을 채널이라고 하는데, 물골이죠. 우리나라 말로 물골이고 그게 채널인데, 물이 빠졌을 때 보면 그 채널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물이 들어왔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채널을 타고 배스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수온이 따뜻한 지역에 있다가 무기 사냥을 하다가 다시 그 채널을 따라서 내려오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하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는 것들. 왜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는 쪽이 좋으냐면은, 배스는 무조건 장애물을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작은 배스를, 작은 세수대야 같은 경우에 넣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배스가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어느 한 곳에 있지를 못하고. 그런데 돌 하나라도, 작은 돌 하나라도 딱 거기 넣으면은 그 돌 옆에 가서 있을 만큼 배스가 장애물을 좋아하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장애물을 찾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쓰러진 나무, 안 가면 수초지대. 이런 쪽에 따뜻한 지역에 있으면은 그쪽이 좋고. 강도 비슷한데, 저수지나 강은 막 아시다시피 각종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오기도 하거든요. 인공구조물이라든지 심지어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에도 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배스가 거기 의지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큰 바위가 있는 지역, 자갈이 있는 지역들, 그리고 낙동강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수몰된 나무가 많은 곳들, 그런 곳들이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 가장 또 특징이 강은 새수로들이나 작은 강들이 합쳐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합쳐지는 지역들이 가장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고, 특히 수로는
수로가 강보다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수심이 얕아서 수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봄의 포인트를 찾으면은 무조건 실패 없이 배스를 낚을 수 있는 거고. 배스 낚시를 하기 위해선 포인트 선정이 중요한데요. 계절별로 장소별로 선정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봄의 포인트 선정 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수온이 따뜻한 곳을 찾으면 됩니다. 배스는 산란을 앞두고 수온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배스는 체온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곧 체온이 되는데요. 때문에 봄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류 쪽에서 가까운 작은 포켓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포켓이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수심이 얕아서 표층 수온이 빨리 오르는 곳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수지의 봄 포인트로는 먼저 상류 쪽에 수심이 얕은 곳, 다음으로 물골 자리, 마지막으로 수몰나무 등 장애물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강의 봄 포인트입니다. 작은 수로가 합쳐지는 곳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은 배스가 온수성 어종이지만 여름 되면은 너무 더운 걸 싫어합니다. 특히 햇볕도 싫어하고 시원한 데만 찾으면 됩니다. 그거는 댐이나 이 강이나 저수지나 수로나 늪이나 모든 지역에서 가장 시원하고 그늘진 곳을 찾으면 되는데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샘물 들어온 데가 최고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무가 늘어져 있어 그늘이 지은 지역들, 수초가 많은 지역들. 그런 쪽이 여름에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고. 여름입니다. 여름철 배스 포인트의 특징은 배스는 온수성 어종이지만 너무 뜨거운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원한 곳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 배스 포인트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샘물 유입구, 수초, 수몰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가을은 수온이 대부분 전 수면에 비슷하게 이게 같아집니다. 표층이 높고 뭐 밑에가 이게 따뜻하고 그렇지가 않고 물이 막 섞이는 계절이고 이제 수온이 같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가을은 사실은 포인트가 다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수온이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많이 찾으시면 돼요. 쓰러진 고사목, 그다음에 수초, 나무. 배스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에 가서 좋아할 만한 그런 장애물을 많이 찾으시면은 가을 낚시가 충분하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자. 가을철 배스 포인트는 물이 섞여 적정 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조항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온 생각하지 않고 쓰러진 고사목 등 장애물 포인트들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겨울인데 겨울은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덜 타고 따뜻한 지역을 찾으면 되는데 어떤 쪽의 포인트는 특히 댐 같은 경우에는 뭐 10m, 20m, 30m까지 깊은 지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배스들이 대부분 깊은 지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쪽이 수온을 재보면 2도, 3도 정도로 이게 표층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쪽에 있으면서 먹이고기인 빙어라든지 살치가 지나가면 먹이 사냥을 하고 겨울을 나게 되는데 문제는 자, 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낚시를 많이 하시는 저수지나 수로 쪽인데 저수지가 특히 늪지형으로 되어 있는 저수지는 수심차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인 수심이 한 2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쪽을 가면은 어떤 쪽은 한 3m 정도밖에 안 되고 깊은 쪽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쪽을 찾냐면은 그쪽에서 가장 깊은 쪽을 찾으면 되긴 한데 지형이 변화된 쪽, 겨울에 수초가 거의 다 사라지죠. 지형이 변화된 쪽에 안반이 있다든지 이 바닥에 지질이 돌이라든지 이런 쪽을 찾으면 되는데 이런 쪽에 찾는 방법은 이제 웜낚시를 해서 바닥을 탐색을 해보면 아 이쪽은 하드바텀이구나 이쪽은 뻘이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런 쪽으로 겨울에는 얕은 지역에서 포인트를 찾는 방법이 바닥을 탐색을 해보면 됩니다. 자 수로, 강, 저수지, 댐 이 포인트는 다 이렇게 다르지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중요한 몇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배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배스 포인트의 특징입니다. 댐같이 깊은 곳으로 배스가 들어가는데 깊은 곳은 우리가 공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얕은 지역에서 지형이 변화된 곳을 찾아 공략하시면 조과를 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